친숙한 일상이 담긴 민화, 케이아트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화 나눔의 아름다운 전시는 현재 케이아트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민화 전시로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시입니다. 2022년 김세중 조각상에서 한국 미술 저작 출판상을 수상하신 정병모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전시로 한국 현대 민화 작가 14분이 참여하셨습니다. K아트로스의 민화는 2022년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스트리아 벨트 뮤지엄에서 기념 전시를 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인류학 박물관인 벨트 뮤지엄에서도 민화가 전시될 정도로 민화 역시 K아트의 핵심 선두주자. 저희는 K아트로스의 민화가 앞으로도 더욱 전 세계 주목을 받고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전시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작이 있는 전통 민화 모작 이외에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화까지 다채롭게 전시됐습니다. 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는데 한국화를 꼭 접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책거리인데요. 저 나름대로 이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색과 어떤 구성적인 면은 이제 유지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종이가 같은 종이지만 맑고 깊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천연 재료를 이제 몇 번 다려 반복해서 칠해서 약간의 다른 변화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미가 너무 좋아서 현대에도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부터 표고 과정까지 준비를 해서 작업해 보았습니다. 세밀한 고려 나전 기법으로 창조된 한국적 아름다움. 김덕용 작가의 개인전 생, 빛과 결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내 작품에서 추구해왔던 것은 언제든지 빛과 결을 소재로, 주제로 해서 시작을 해왔습니다. 빛은 곧 자개의 물성이고 결은 나무의 물성입니다. 그 두 가지 재료는 그동안 제 작업에서 가장 주된 재료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두 가지의 빛과 결을 통해서 가장 추구해왔던 생명의 순환과 또 생명의 영속성 중에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꽃피었던 시기, 즉 화양연화의 시기를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가장 기운 생동한 시절을 추억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시간을 마감하고 어떤 우주의 시간으로 갈지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기억과 흔적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공간에서 영속적으로 비춰오고 또 생명이 순환되는 것을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나무와 자개가 주재료인데요. 나무는 단점을 연구하며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네요. 어느 날 갑자기 작업실에 있는 화목난로에 재를 볼 때 그 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는 생각을 문득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보는 순간 이 재 안에 희망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속적인 자연의 이치가 한국의 미로 담겨진 멋.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비빔밥 같은 조화의 미학을 김덕용 작가의 작품을 통해 느끼고 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강 세비섬 애니버셔리 뮤지엄 자이언제이 작가의 유전시가 열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의 소중함과 유대감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중요성을 예술로 강조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패션 아티스트 자이언제이의 첫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의 수익금은 일부 사단법인 야나를 통해 기부될 예정으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삶과 사람, 패션과 헤리티지를 인물화로 담아낸 이번 전시는 수익금 일부가 사단법인 야나를 통해 기부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3년을 투병하시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집에 모셨었고, 그래서 제 아이랑 어머니가 공존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지켜보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과 한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역방향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쓰는 장비도 같고 필요로 하는 것도 같아지고 마음의 상태도 비슷해지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그 연약해진 노인분께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없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곁에 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많은 노인분들, 아프신 분들을 엄마 덕분에 접하게 되면서 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에 갈 때까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으로 저 전시장 안에 특히 삶의 순환과 하모니라는 작품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의 자녀와 부모가 그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마지막에 그 위치가 바뀌는 그림이 있어요. 서로가 삶의 순환에 맞물려서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전시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고 삶의 여러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이 누구 한 명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누구나가 될 수 있는 유,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들이고. 나다움, 일상, 삶의 순환과 하모니 등 다섯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정의 달에 예술을 통해 위로를 얻고 나를 찾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